엄마 잠 못 주무셨구나? 애가 안 들어왔는데 잠이 와. 아, 수혁이가 일하느라 그러지 뭐. 걔가 뭐 딴짓 하는 애야? 그것도 그렇고 전세금도 그렇고. 자다 깨면 잠이 안 와, 잠이. 엄마 힘든 거 알겠는데 우리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. 잘 될 거야. 그래. 아이고 우리야 그렇게 좋아? 응 완전. 나 자전거 타고 싶어가지고 어젯밤에 한 잠도 못 잤어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어른들은 걱정이 한짐이라 못 자고 너는 좋아서 못 자고. 그나마 다행이네. 참 저거 누가 보냈는지 알아봤어? 어? 아 친구? 친구 누구? 아니 네 친구 중에 저런 거 사보낼 애가 어딨어? 아 왜 왔어? 우리야 유치원 갈 준비하자. 알았어. 아닌데 팀장님, 어제 왜 전화 안 하셨어요? 제가 전화를 늦게 봐가지고요. 아니, 놀이터고 동대고 얼마나 뛰어다녔다고요. 어제 진도 형 그 사람 왜 만났어? 사실은 그 사람이 자전거를 보내서. 확실하게. 나 이런 거 딱 질색이니까. 팀장님. 보고 할래지. 팀장님 왜 저렇게 화나셨어? 그러게요.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아닌가? 그래 팀장님이 좋아하는 여자가 무슨 경일이 없지. 애 엄마를.